그다음에 아름다운 자 우리 심소법들 25가지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에는 공통되는 것이 무려 19가지나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쭉 살펴보면은 제일 1번으로 우리 믿음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우리 그죠? 아름다운 마음. 아 그러고 왜 아름다운 유익한 심소법들이라 안 하고 아름다운 심소법들이라 하는 거 하면은 우리 그죠? 그 우리 뭡니까? 좋은 마음은 세 가지로 일어납니다. 됐죠? 유익한 마음, 유익한 과보의 마음, 그 다음에 자극만한 마음 있죠, 그죠? 자극만한 마음은 아라한한테만 적용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유익한 마음 여덟 가지가, 욕계 유익한 마음 여덟 가지가 일어나면은 욕계 유익한 과보의 마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보의 마음이나 자극만한 마음은 유익하다 말 못 붙이지요. 그렇지만 좋은 거지요. 그래서 그죠? 이걸 대결을 합쳐서 자, 그 유익한 마음, 과보로 나타난 마음, 자극만한 마음, 이 세 개를 합쳐서 아름다운 마음이라 했습니다. 됐죠? 아름답다는 거는 이거는 일종의 철학적인 그저 이런 술은 아니죠. 예술적인 술이죠. 그죠? 근데 원어로 소바나로 되어 있어요. 아름답다는 그 뷰티풀 마인드로 되어 있습니다. 오, 아름다운 마음.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여기서는 제가 무슨 말씀 드린 거 알죠? 그죠? 우리 89가지 마음 하면서 다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 반복학습할 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말을 붙였고요. 그 심소법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가 그냥 믿음은 당연히 그죠? 우리가 유익한 마음에 제일 처음에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257쪽에 보면은 특징, 역할 등등 해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띠, 마음 챙김입니다. 자, 이것만 봐도 우리가 저 북방에서는 사띠를 기억으로 이해합니다. 메모리. 기억은 유익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좋은 것도 기억할 수 있고 나쁜 것도 기억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마음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상자부에서는 이걸 뭡니까? 분명히 여기 보시다시피 유익한 마음부스에 넣어놨죠. 아름다운 마음부스에 넣어놨죠. 이거는 뭡니까? 이 자체가 기억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것만 봐도 이거는 마음 챙김으로 우리는 옮겨야 된다는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56번 주해입니다. 밑에 그 주해 보면 257번에 256번 주해 보면은 자, 아비담, 그 위에서부터 둘, 네 번째 줄입니다. 그죠? 아, 제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억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냄 혹은 지난 일을 잊지 아니함 또는 그 내용이다. 출처 밝혀놨습니다. 그러므로 아비담마의 관점에서 보면 이 기억은 지금 찰나의 마음이 과거의 대상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억이라는 우리 단어가 뜻하는 바는 초기 불교의 아비담마의 입장에서 보면 인식과 관련된 것이다. 제가 이 출처까지 밝혀놨습니다. 저 냐나포니카 스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영국 옥스퍼드 출신 그 아주 뛰어나신 그 스님이었습니다. 98세까지 사시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분 그 논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을 아비담마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기억은 지난 것을 인식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건 인식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사띠를 수행의 용으로 보고요. 이 유익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 쭉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죠. 그다음에 이제 마음 챙김 왜 사띠를 마음 챙김으로 옮겼냐? 그거는 제가 해서 저는 여기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덟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 그 카페에도 올려놨고요. 우리 담마상관에도 해놨습니다. 그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58쪽입니다. 청정도론에 의하면은 마음 챙김은 모든 곳에서 강하게 요구된다 했습니다. 수행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죠? 이제 요런 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심과 수치심. 앞에 양심 없으면 수치심 없음 것과 반대됩니다. 좋은 마음이 일어나면 반드시 거기는 양심과 수치심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남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항상 반드시 일어나겠죠. 그죠? 네, 그렇고요. 그럼 당연히 탐욕 없으면 일어날 거고 탐욕 없으면 뭐와 동일했습니까? 260쪽입니다. 보시와 동일했죠. 그죠? 관대함 보시와 동일합니다. 성냄 없으면 뭐와 동일했습니까? 자애와 동일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놨고요. 그럼 중립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거는 그죠? 그것도 쭉 해놨습니다. 그죠? 우리 그죠? 그 마음이 그 평온한 경지에 머무는 것을 여기서는 우리 그죠? 그 중립으로 따따라 맞자 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특히 262쪽에 예, 그 특징 역할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의 12가지 공통되는 아름다운 마음 부서는 6쌍으로 이루어진다. 아까 말씀드린 몸의 편안함, 마음의 편안함 있잖아요.
여섯 가지 이거는 뭡니까? 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각은 정신적 몸이라는 용어로 연결이 되고 다른 하나는 마음이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관련된 모든 만부수들을 뜻하는데 느낌, 인식, 심리 현상들, 즉 수상행의 세 가지 무대기를 나타낸다. 됐죠? 출처 밝혀 갖고 제가 해 놨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262번 그 263쪽이 262번 주해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째 줄입니다. 초기 불전에서의 몸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 밝혀놨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첫째는 물질적인 몸, 우리 육신을 뜻하기도 하고요. 육체이고 둘째는 여기서처럼 정신적인 몸, 즉 뭡니까? 우리죠? 심소법들 혹은 수상행, 사문을 이야기하고 셋째는 무리를 뜻합니다. 우리 가래의 무리, 아르마리의 무리, 아수라의 무리 등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다 밝혀놨어요. 예? 근데 여기서 그죠? 몸의 편안함이라 했다 보죠? 강국 스님이 무식해 갖고, 그죠? 이거, 그죠? 그 심소법들의 그걸 갖고 몸이라고 번역했다고, 무식하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한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됐죠? 그죠? 제가 여기 다 밝혀놨습니다. 네, 요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안함, 예, 가벼움, 부드러움, 적합함 등등으로, 그죠? 그죠? 우리의 마음과 만부수법들의 가지는 어떤, 그죠? 그 정신적 어떤 저 경지 혹은 상태를 예, 여기서 표하고 있습니다.